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드닝 메이트 마이플랜트입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 것을 다들 느끼셨죠? 공기가 많이 차가워져서 따뜻한 패딩을 입고 다니실 텐데요. 불과 한 달 전에 가을철 식물 관리법을 공유해드렸는데 가을이 벌써 지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네요. 이런 추운 날씨에는 우리의 실내 식물에게 가을 때보다 더욱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에 실내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겨울철 식물에게 해줘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식물의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가을철에는 식물이 햇빛을 더 받으라고 베란다에 식물을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가을에는 괜찮지만 겨울의 경우 온도가 뚝 떨어져서 특히 겨울의 새벽에는 영하까지 추운데 우리가 따뜻한 이불 속에 자는 동안에 식물을 그냥 추위에 놔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겨울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는 식물을 햇빛이 잘 들어오는 베란다에 놔두고 해가 조금 지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올 때는 바로 실내로 이동시켜주세요. 특히 열대 식물이나 관엽 식물 같은 추위에 약한 식물은 유독 온도에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실내의 따뜻한 곳 아무데나 식물을 이동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창가 쪽에 놔두면 창틀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어서 틈새 바람을 꼼꼼히 막아줘야 합니다. 실내 난방을 사용할 때는 바닥이 많이 따뜻해서 그냥 바닥에 놔두면 뿌리가 건조해질 수도 있어서 선반 위에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잎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따뜻한 바람이 바로 나오는 곳도 피해주세요. 종합해서 겨울철에는 낮에 식물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베란다에 놔두고 해가 지면 바로 실내의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선반 위에 식물을 이동시켜주세요. 식물이 충분한 햇빛을 못 받으면 실내에서 식물 등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물 주는 시기를 서서히 늘려주세요. 가을철보다는 식물에 물을 주는 시기를 조금만 더 늦춰도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식물이 완전히 휴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이 느려져 물마름 속도도 함께 더뎌져요. 겉흙을 만져보고 완전히 말랐다면 그때 물을 주세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겨울철에는 식물에게 물을 주는 시기를 늦추는 것일 뿐이지 결코 물의 양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겨울철에도 겉흙이 마른 식물에 물을 줄 때는 화분 하단에 물이 나올 때까지 미지근한 물을 듬뿍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물 주변의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겨울철은 가을보다 더욱 춥고 건조해요. 게다가 겨울철엔 실내에서 난방을 계속 사용해서 실내 습도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식물 주변과 잎에 물을 분무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혹은 식물 주변에 물을 담은 그릇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난방으로 인해 공기 중에 습도가 낮아지고 식물은 잎을 통해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잎을 촉촉하게 습도 유지를 해주면 잎이 말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식물 잎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을철과 같이 실내로 들인 화분에 먼지가 생기면 잎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다음 부드러운 천이나 키친타월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잎에 먼지를 청소해주면 해충 방지에 효과도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낙엽을 정리해주세요.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렇게 변하거나 상한 잎을 소독한 가위로 제거해준다면 식물의 에너지가 불필요한 곳에 소모되는 것을 줄여주어서 식물이 건강한 잎 성장에 집중할 수 있어요. 식물은 겨울철 동안 휴면기에 들어가므로 분갈이 또는 비료나 영양제 사용을 자제해주시고 분갈이는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시기에 해주세요. 이번 겨울철에 식물을 따뜻하게 잘 관리해주신다면 내년 봄에는 더욱 건강한 식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는 식물과 함께 행복한 겨울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